이렇게 음식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먹어보진 않아도 아, 그 맛이 어떨 거라는 게 짐작이 됐던 게 참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툭툭 하는데 네. 만들어내져서 밥상에 올라오는 건 너무 근사하게 올라오는 네. 거지. 네. 그래서 사실 좀 엄마 같았어, 선생님. 어, 아빠 같은 게 아니라 엄마 같은 느낌? 예. 그래서 엄마한테 차려드리는 마음을 아까도 아,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 끼를 별건 아니지만 제철 음식으로 한번 승부를 내보자. 사실 그런 계산이 있었던 거지. 다른 건 어렵잖아. 선생님께 한 끼를 대접하기가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누나 진짜 오늘 인생을 쫙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누나 진짜 딱 생방송만 30년. 그리고 홈쇼핑만 11년. 그러면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만 41년이야. 네. 가끔 아 좀 부대낀다. 좀 힘이 부친다. 근데 막 30대, 40대 초반까지도 다 해놓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. 나와서 또 들어가자마자 그냥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일단 밥을 먼저 안 치고 뭘 하고 막 이러다가 한 9시쯤 되면 진짜 우리 남편도 몰라. 그냥 화장실에 이렇게 그 변기 위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울어. 그게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. 어. 너무 힘들어갖고 그럴 시간에 역기 같은 걸 들어 그럴 시간에 역기 같은 걸 들어 힘을 비축해야 감동 파괴자 정말 감동 파괴자 운동한 시간이 없잖아 네. 운동한 시간이 그런 시간에 체력을 키워라 나오십시오 이렇게 누나 진짜 잘하고 싶은데 체력이 수반이 안 되고 그게 속상해서 네, 힘들었어 보는데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그런 엄마 생각도 나고 그러면 이참에 그러면 조금 좀 여유를 주고 나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좀 쉬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? 근데 모든 엄마들이 쉴 수는 없어요. 모든 엄마들이 어떻게 다 팽개치고 쉬어? 그 가정이라는 게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아요. 어, 못 쉬어. 운전수가 있어야 돼. 예. 어디가 또 박을지 몰라. 근데 요즘은 저는 남편의 은퇴가 이렇게 우리 삶의 자연분이 기름져질 줄은 몰랐어요. 아침에 커피를 가는 그 커피향에 제가 깨웠어요. 네, 네. 저 9시까지도 자요. 아, 그 푹 자요. 너무 행복한 거야. 네, 네.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고요. 어, 그리고 아침에 계란 3개 삶아놨어. 너무 잘 삶아, 이제. 계란을 밤에 늙거든요. 반숙으로 너무 잘 삶아.